안녕하세요, 양주하는 민리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요거 호프에다가 맥주를 따라 마시면 호프향이 많이 날까, 이거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프가 있고, 제가 저 먹으려고 구매한 호프고요. 캐스케이드 호프라고 써져 있어요. 100g인데 이렇게 진공 포장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와, 와, 향이 진짜 좋은데 이걸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게 너무 안 됐다. 이게 무슨 향이 나냐면 그 오렌지랑 귤이랑 꽃이랑 그런 향이 나요. 엄청 달아요. 향이 엄청 달고, 가끔 차 마실 때 보면 되게 달달한데 과일 조각도 들어가 있고 뭐 꽃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해서 되게 이쁘고 달달한 차 있잖아요. 그런 향이랑 되게 비슷하게 납니다. 와, 진짜 신기해. 어떻게 식물에서 이런 향이 날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요. 이걸 여기다 이만큼 넣어주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좋아. 테라맥주인데, 테라맥주가 조금 맛이 두껍고 묵직한데 이런 톡선의 향이 없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데? 호프 라떼처럼 됐어요. 일단 거품을 좀 없애야겠으니까 제가 포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좀 한번 저어볼게요. 맛은 좀 있는데 이게 너무 입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프렌치프레스인데 차나 커피 우릴 때 쓰는 기구거든요. 여기다가 캐스케이드를 좀 넣어보고 한번 걸러서 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부은 다음에 덮어서 좀 이렇게 흔들어주다가 다음에 이제 거르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맥주가 되게 달아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맥주가 좀 호프를 좀 오래 가지고 있게. 호품이 너무 많아. 거품에 안 닿고 액체에 닿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이 상태로 좀 놔둬 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잔에 이제 따라 봅시다. 이제 아까 그 맥주보다는 훨씬 오래 있었거든요. 호프에 우린 맥주가 하나 나왔고요. 다음 잔을 미리 한번 여기다 담가 놓을게요. 우려줍니다. 이걸 먹을 거예요. 오, 이거 완전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원하던 결과예요. 클라우드 맥주에다가 이 호프를 넣어가지고 우린 건데 호프 향 되게 많이 납니다. 그 오렌지 향, 엄청 달다구리한 오렌지 향과 귤 향이랑 진짜 달달한 향이 여기에 배었어요. 원래 호프를 맥주액을 이렇게 막 끓이면서 호프를 넣으면서 호프를 같이 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병입을 해서 우리가 먹는 맥주가 되는 건데, 그 숙성 과정에서 이 호프를 갖다가 맥주 탱크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데요. 그거를 드라이 호핑이라고 그러는데 향이 더 많이 배어들게 후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주에다가 드라이 호핑은 아니고 호프 우려먹기를 한 거죠.